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한번 쭉 보면서 오늘 오를 만한 상황들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그러면. 네. 아,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 네, 30분 맞습니다. 3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30분. 네. 자, SKIET 어제 이제 공모 끝났는데 81조가 몰렸군요. 네. 돈이 81조 아니, 몰렸다는 거죠? 81조 청약 증거업으로 나온 거지. 네? 그러니까 야, 대단한 경쟁률은 288대 1이라서 사실은 SK의 바이오사이언스의 335대 1보다는 낮았어요. 네. 네, 경쟁률로만 보면. 네, 그런데 아마 이런 것 같아. 왜냐하면 첫날에 뭐 엄청 몰렸다고 어제 우리가 했잖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 했죠. 김프로도 안 하고 정프로도 안 합니다. 네. 그랬더니 야, 쟤들도 안 하는데 우리 하지 말자. 그리고 가봐야 그거 뭐 되겠냐. 네, 이게 인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두 가지 생각이 그 겹친 것 같아. 너무 많은. 다른 분들 좀 드시라고 하자. 요거 하고 야, 가봐야 되겠냐? 어? 되겠냐? 예.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면 네. 어제 이제 낮 12시까지 54조 원 규모였는데 오후 2시쯤 68조 8천억을 보라. 2시간 만에 15조 확 이제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대부분의 직장이 있고 그러시니까 또 일과가 네네.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네. 솔직히 어제 같은 날 아마 직장에 오후에 이성난 그 이제 물론 이제 온라인에도 많이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어디 갔노 저 김과정 어디 있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288.17대 1로 나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쟁률을 바탕으로 추산한 증거금은 무려 80조 9,017억 원이다 이런 거죠. 증거금은 여러분 청약하는 거에 반만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0조 정도의 어떤 청약 규모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되는 네네.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청약 대금으로는 역대 최대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물량의 46.4%가 배정된 대표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의 청약 경쟁률이 283대 1이었고 네. 한투증권 281 그리고 SK증권 225. SK증권에서 청약한 분이 가장 유리했습니다. 아. 배정 물량의 3.6% 그냥 사실 많이 안 받았던 NH투자증권 무려 502대 1. 그리고 같은 배정 물량을 받은 삼성증권이 443대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제도가 이제 관심거리가 예를 들면 그 세 가족이다 그러면 이 다섯 군데 돌아다니면 다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 균등 배정 이 시스템 하에서 네. 어쨌든 한 주도 못 받는 분들도 속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약 건수가 474만 4,557건인데 그리고 청약한 수량이 15억 주가 넘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 균등 배정 분량이 267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267만 주에서 474만 주 네. 그러니까 이게 배정 물량이 그 무조건 돌아가는 건 SK증권 하나라는 거예요. 네, 한 주씩 들어가는 네네네. 건 SK증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대략 10명 중에 한 분은 주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추첨을 하겠죠. 그리고 증거금을 1억을 맡긴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따라서 아마 SK증권 같은 경우는 한 5주 정도 받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NH증권이라든지 이런 데
것들은 한 두 주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이 최종적인 여러분 배정 물량 통보는 아마 3일 날 될 것 같아요. 5월 3일이요? 네, 5월 3일 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어떻게서라든지 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갈망 같은 거 그런 네. 것들을 반영하는 세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따상이 정말 된다면 네. 그리고 거기서 잘 엑시스를 한다면 기간 수익률 개념으로 하면 굉장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글쎄 아유, 제도를 바꾸긴 했는데 네. 제도에 아직도 허점이 많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품을 팔아서 보상을 받는 개념인데 이걸 정말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건지 무슨 좀 시스템이 좀 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어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네. 아마 이제 돌아다니면서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뭐 저 집에 계신 이제 와이프나 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증권사 방문하셔서 계좌 트고 그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추첨해서 떨어져서 한 주도 못 받는 케이스라면 아 그분들이 얼마나 허탈하실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에? 이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근데 뭐 그게 건전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투자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제도가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억을 넣으면 두 주에서 다섯 주 받으십니다. 1억에 자 SK IT 소식 네. 이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도 예. 많이 이제 나가려고 상장 뉴욕직 상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꿈꾸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한국에 좀 상장할 수 있게 그리고도 가치를 잘 인정받을 수 있게 예. 좀 뭔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래소가 좀 나섰다면서요? 뭐 어제 거래소 이사장이 네. 그 여의도에서 증권회사 CEO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상황이라고 전 봤어요. 근데 이제 손병두 이사장이 증권사님들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쿠팡이 이제 미국 NYSE죠 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마켓컬리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나무 같은 데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이제 업계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게 뭐냐면 미국 시장에는 차등 의결권 같은 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그 개인 최대주주들은 뭐 100배인가 뭐 20배인가 뭐 그런 차등 의결권을 갖고 있고 이번에 쿠팡의 김범석 의장도 네. 차등 의결권을 갖는 거잖아요. 본인 지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차등 의결권을 행사하면 압도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병두 이사장이 그런 것만 가지고 미국을 가는 건 아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것도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과연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네. 이런 큰 기업들 유니콘 기업들을 담아낼 수 있을 정도냐 규모가 그죠? 네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이 뭡니까 20년 7개월 만입니까? 1000포인트가 이제 넘어가서 네. 했는데 그게 400조 좀 넘거든요. 근데 쿠팡이 100조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시장에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자본시장이 2020년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의 제2의 도약의 원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네. 그리고 뭐 보기에 따라서는 아직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거래소라는 건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여의도에 있는 이 거래소는 대부분 이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사장으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관공서 같은 분위기인데 사실은 네.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NYSE, 나스닥이니 이런 건 다 민간 기업입니다.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상장도 돼 있는 그런 이제 민간 회사들이거든요. 거래소가. 그래서 우리 거래소도 우리 기업들과 우리 투자자들 위해서 좀 더 전향적이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어제 손병도 이사장이 이제 에, 이런 미팅도 하고 했는데 네. 한 가지 생각은 그런 거죠. 에,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그만큼 바뀌고 있는가? 제가 아까 청약 제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우리 투자자들에 대한 우리 당국이나 어떤 거래소의 시스템이나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정말 그 투자자들의 변화의 속도에 부응하고 있는가 이거죠. 그죠? 예, 5월 3일부터 또 공매도가 됩니다. 네. 부분적입니다만은. 그럼 공매도 제도 역시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편익과 예, 정말 예, 우리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예, 제도가 완비되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다 차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것들이 완비되지 않으면 예, 투자자들도 미국으로 가잖아요. 가죠. 아니, 가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좋은 기업이 있으면서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차려서 미국 가는 건 좋은데 네네네. 아 여기 불편해. 예를 들면 그죠? 아 그리고 아 무슨 청약에서 아이들 데리고 다 가서 했는데 한 주도 못 받았어.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되고 뭐 예를 든 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가는 것도 문제죠.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아 우리 시장에 뭐 투자할 게 없네. 그리고 미국으로 가버리면 우리 시장, 우리 증권 시장은 이제 공동화돼 버리는 거죠. 네네. 그잖아요. 기업도 팔 사람도 네. 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거래소 차원 그리고 네. 거래소를 관장한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은 관련된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이라든지 감독원 이런 데서도 더 전향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전에는 규제 기관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규제도 해야 되겠죠. 단속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편익을 제공하고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투자들이 정말 편하게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꼭 상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더 편한 부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뭐 예를 들면 MTS 이런 것은 굉장히 또 편하게 잘 돼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가치를 받을 만한 네. 뭐 여러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들은 좀 우리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정말 좋은 듭니다. 기회거든요 이게. 네네. 아유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몇십 조씩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주를 사고 그렇죠. 정말.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네. 잘 좀 서포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미국 경제가 아, 뭐 빠르게 회복하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예. 텐데 1분기에 6.4% 예. 수치가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거군요. 네. 네. 미국 그 성장률은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나온 것처럼 1.몇% 이렇게 하면 아 이거 곱하기 넷 하면은 14% 성장하겠네 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여기 이제 이미 곱해놓은 거죠. 연율로 환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올해 6.4% 성장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전분기 대비 연율이라는 좀 독특한 통계 숫자를 내는데 그게 6.4%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부합이 되죠. 지난번에 IMF, OECD 이런 데서 미국 경제 한 6.5% 뭐 이렇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그 상향을 했던 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분기 성장률로 따지면요. 에, 작년 3분기에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33.4% 성장한 적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 전분기는 완전 재앙 상태. 언제요? 작년 3분기. 작년 2분기 완전히 그냥 아시잖아요. 아, 미국 뉴욕에서 뭐 에? 어디 이 죽은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냉동탑차 막 그런 거 나올 때가 작년 2분기 아닙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3분기에 33.4% 했는데 지난 4분기에 4.3%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도 6.4% 성장한 거니까 아주 양호한 성장률이 나온 거예요. 역시 백신입니다. 야 저는 놀라운데 정말 빨리 맞추나 봐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미국 인구가 3억 3,200만 명이거든요. 네. 18세 이상 성인의
53.9% 1억 4,100만 명이 적어도 1회 이상 백신을 맞았고요. 성인 37%인 9,598만 명이 2차 접종까지 끝낸 거예요. 그래서 CDC 있죠. CDC에서 네. 이제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이제 냈는데 백신 접종을 두 번 완료한 사람은 야외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백신 다 맞은 사람? 두 번 맞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새로운 권고 아니에요. 네. 권고안을 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조심은 실내에서는 계속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야외에서는 안 써도 된다. 맞은 사람들이 한해서.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와, 이게 진짜 스케일 정말 크죠. 예를 들면 1조 9천억 달러의 구제 계획 경기 부양안 이미 통과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1인당 1,400달러씩 준 거예요. 예, 수표가 오는 거죠. 그다음에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방안. 예, 미국 일자리 계획이죠. 그리고 1조 8천억 달러 미국 가족 계획 패밀리 플랜이라고 왜? 네네네네. 그것까지 계속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사실 백신과 더불어서 안 좋으려면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또 사상 최고가 쳐버렸잖아요. 네네. 네, 미국 지수가. 아, 그래서 네, 무슨 과열이다. 그런데 한번 회고해 보세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누가? 자넷 옐런이. 우리가 지금 부채 같은 거 생각할 때입니까? 한마디로 잘라버리잖아요. 재무부 장관이죠. 네네. 그죠? 연준 의장 출신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이 방역이란 측면에서는 백신, 그리고 경기란 측면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 재정 정책과 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스탠스. 이 삼각편대가 쫙 미국 경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미국 경기에 이런 그 회복세가 중요하냐면 회복할 때 회복해줘야 됩니다. 경기는 네네. 예, 회복할 때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많이 회복해줘야 그게 힘이 돼서 경기의 수축기라든지 또 다른 어떤 대외 변수가 터졌을 때 그걸 버티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경기 리바운드 할 때 같이 리바운드 해주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와 경험이 많이 갖고 물론 이제 기초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유연성, 탄력성이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신흥국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건 인정합니다만은 그래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굉장히 민첩하게 미국 경기를 침체에서 회복으로 회복해서 활황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팀워크나 시스템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 경제가 어쨌든 미국 주식이 어쨌든 어제 규모 있는 반등을 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가를 쳤기 때문에 우리의 떡상 프로젝트죠. 오늘 1% 100년 앞에서 30개 우려중정 이벤트 네. 원래 진짜 없었거든요. 계획에 그냥 제가 그냥 웃겨서 한 거니까 네. 어떻게 또 선정해야 되지? 네, 약 100만 원 상당히 되겠네요. 네, 안 그래도 참 저희 얼마 전에 뭐 자랑 좀 하자면 예. 그 미래세권 이제 아름다운 재단 이렇게 저희가 협약식 한 게 아마 언론 보도로 좀 나간 것 같은데 아, 우리는 뭐 언론 보도 저걸 한 건 아닌데 네. 아마 이제 관련된 기관 뭐 지금 저 미래세 이런 데서 보도 자료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일이니까 알려야 되고 우리도 보고를 할 의미는 네. 있죠. 작년에 그죠? 이제 저희가 다이어리 판매하면서 이거 네. 좋은 일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저희가 잘 여러분이 많이 구매해 주셨고 그걸로 그래서 1억 2천만 원 저희 돈 조금 보탰습니다. 그래서 네. 1억 2천만 원 수익금 우순이 맞췄고요. 있어서 그걸로 보육원에서 이제 나오는 네. 그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미래세세 박현주 재단에서 또 1억을 쾌척해 주셔서 네. 2억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50명의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펀드 가입을 해주는 거죠? ETF를 ETF. 그래서 1년 동안은 네. 찾지 못하게 합니다. 미안하지만 투자라는 걸 이제 느끼게 좀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400만 원 정도 이상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중간 중간에 저희가 또 투자 교육 같은 것도 좀 시켜주시고 경제 교육. 네. 네, 저희가 이제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에 할 수 있었던. 좋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우리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